간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잠을 드시고요.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물이나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올리브유를 1 테이블 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서 방탄커피라는 걸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원래 오리지널 방탄커피는 올리브유 대신에 기버터를 넣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선호를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만드시면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단식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, 첫 번째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AMPK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. 두 번째로 이 간헐적 단식 시간 동안 지방이 타게 됩니다. 그리고 MCT 오일 때문에 케톤바디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특히 지방은 활발 타게 되고요. 세 번째로 오토파지라는 기저귀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타서 이것들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.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드시거나 나머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식사는 마인드 식사를 해보시면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